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약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약용은 인간이 두 가지 유형의 욕구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욕구를 가진다고 보았냐면 감각적인 욕구와 도덕적인 욕구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감각적 욕구라는 것은 먹고자 하고 쉬고자 하고 자고자 하는 등의 육체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먹고 자고 쉬는 욕구들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감각적인 욕구를 생존에 필요한 욕구로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성리학에서 육체적 감각적 욕구는 절제해야 하는 욕구였지요. 정약용도 이 육체적 감각적 욕구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적당히 절제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적 욕구가 삶의 원동력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본 점에서는 주의보다는 육체적 욕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욕구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정약용은 인간에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욕구, 즉 감각적 욕구와 도덕적 욕구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약용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정약용은 인간 본성에는 위에서 보았듯이 감각적 욕구와 도덕적 욕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감각적 욕구를 현구의 기욕 혹은 기질지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도덕적 욕구를 영지의 기욕 혹은 도의지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감각적 욕망인 현구의 기욕, 즉 기질지성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육체에서 발생하는 감각적 욕구가 현구의 기호입니다. 이 감각적 욕구는 인간만이 가지나요? 아니면 동물도 가지나요? 맞아요. 당연히 동물도 가지는 욕구예요. 동물도 자고 먹고 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니까요. 즉, 정약용은 이 현구의 기호는 감각적인 욕구를 말하며 동물과 인간이 모두 가진 욕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지의 기호, 즉 도의지성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의 기호란 위에서도 말했듯이 도덕적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도덕적 욕망이 뭐라고 했죠? 네, 도덕적 욕망이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추구하고 악을 싫어하는 욕망은 인간만 가지나요? 아니면 동물도 가지나요? 네, 정약용은 도덕적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욕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욕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도덕적 욕망이란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욕구라는 것이죠. 또한 이 도덕적 욕구는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욕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누구에게만 주었다고요? 네, 동물이 아니라 인간에게만 주었다라는 점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어쨌든 인간은 감각적인 욕망인 현구의 기호와 그리고 도덕적인 욕망인 영지의 기호를 우리 본성에 가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각적인 욕망은 자고자 하고 쉬고자 하는 욕구로 마음이 좋아하는 경향성이고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욕망 또한 선을 추구하고 악을 싫어하는 욕구로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정약용이 본 인간 본성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인간 본성은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성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를 한마디로 정약용의 성기호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자주지권 볼 텐데요. 자주지권이 뭐냐면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자 하면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의지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악을 저지르게 되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현구의 기욕, 즉 육체적인 욕망을 가진 존재라고 했죠. 자, 이 육체적인 욕망, 자고자 하고 쉬고자 하고 먹고자 하는 이 욕망은 그 자체로는 악하다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정약용은 자고자 하고 쉬고자 하고 먹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들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욕구가 지나친다면 어떨까요? 네, 너무 많이 먹고만 하고 자기만 한다면 우리는 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즉, 육체적 욕구가 과하다면 그 육체적 욕망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자주집권, 다시 말해 자율적인 선택 능력을 통해 악을 선택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욕망인 현구의 기욕, 즉 기질지성이 물질적 욕심에 빠져 우리가 악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한 정약용은 주의, 성리학에서 말한 악의 논리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성리학에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리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은 기에서 비롯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성리학에서 들었던 예시를 복습해보면 인간은 리와 기로 구성된 존재죠. 그런데 리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서 이니에지의 사덕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리, 즉 사덕은 하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절대적으로 선합니다. 따라서 악은 기, 즉 인간의 육체에서 비롯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이러한 욕구를 얼마나 잘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착한 본성이 밖으로 잘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컵에 물에 담겨있다라고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건 컵이고 이건 안에 들어있는 물이에요. 자, 여기서 물은 이니에지의 사덕을 가진 본성을 비유한 것이고 그리고 이 컵은 이 물을 담는 재료로서 기를 비유한 것입니다. 육체를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컵이 투명하다면, 이 컵이 정말 맑고 투명하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만 이 컵이 투명하지 못한다면, 아주 시커멓게 때가 껴있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바깥으로 잘 드러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성리학에서는 기의 품질, 이 컵이 깨끗하냐 혹은 더럽느냐에 따라서 네가 바깥으로 잘 발현할 수도 있고 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정약용이 봤을 때는요, 개인마다 하늘로부터 품수받는 기질이 다 다르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인간이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성리학의 컵의 예시를 다시 정약용에 적용해서 보자면 이 컵이 애초부터 더러워요. 그러면 이 애초부터 더러운 컵을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약용은 우리가 애초부터 품질이 나쁜 기를, 육체를 하늘에게부터 부여받으면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그 기를 맑게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니에지를 바깥으로 맑게 표출할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질이 선과 악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관계없이 선과 그리고 불선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없어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 악에 대한 성리학의 입장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봤을 때는요, 기질이라는 것은 총명한가 우둔한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기질의 품질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약용이 주의의 단서서를 비판하는 내용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는 맹자가 말한 사단의 단을 단서로 해석합니다. 맹자가 말한 사단이 뭔지 복습해 볼게요. 맹자는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은 각각 인의 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을 두고 앞에서 배웠던 주의와는 정약용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는 이 단을 어떻게 해석했었나요? 네, 앞에서 배웠던 주의는 이 이니에지의 단, 단을 단서라고 해석함으로써 저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사양하는 마음,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바깥으로 표출된 것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이니에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보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보고서 저 측은지심이 인간에게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인이라는 감정이 있겠구나 라고 파악을 한 것입니다.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도 마찬가지로 각각 의, 예, 지의 단서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정약용은 측은 소 사양 12지심은 각각 이니에지의 단이다 라는 맹자의 문장에서 단을 시작으로 해석합니다. 즉 측은 수호 사양 12지심은 이니에지의 시작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측은 수호 사양 12지심 이 4단에서 시작해서 후천적으로 이니에지가 형성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4단을 영지의 기호로부터 생겨난 선천적인 도덕적 감정으로 봅니다. 어쨌든 정약용은 영지의 기호로부터 생겨난 도덕적 감정인 사단을 확충시켜 도덕적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고 반복하면 이니에지라는 사덕이 후천적으로 실현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도덕적 욕망인 영지의 기호가 뿌리가 되어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안으로부터 발출하여 행동의 결과로 이니에지의 사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